1960년대 희망으로 가득 찬 눈빛으로 우주 로켓 발사장면을 바라보고 있는 관중들이 담긴 사진을 우연히 찾았고요. 이를 포토리얼리즘 기법으로 그렸습니다. 과거에는 과학의 발달, 그 영웅의 탄생과 같이 그 하나의 희망이 우리를 모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죠. 그런데 21세기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그 새로운 정보들이 있고 다양한 가치관과 세계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하나의 목표를 향한 가치관, 그리고 그것을 향한 믿음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아니면 다원지 세계관을 가진 현대의 시대 정신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누군가 동경했을 과거의 한 시대도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것처럼 현재 우리의 시대도 언젠가는 흐릿해져 가겠죠. 안녕하세요. 작가 정청입니다. 저는 사진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을 찾아서 회화로 표현하는 포토리얼리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과 기타 영상물들은 개조의 단계, 그리고 관용도와 명암 표현의 범위가 이렇게 한정되어 있지만 그것에 비해서 유화는 이론상으로는 훨씬 풍부하고 넓은 표현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유화의 특성을 이용해서 상당히 제한된 명암의 범위 안에서 회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체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그 매체를 통해 느껴진 세상은 사실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자극들 속에서 조용함을 찾고 우리가 정말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새로운 포토리얼리즘입니다. 사진을 더욱 사실적이고 정밀하게 따라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표현하지 못하는 영역을 회화만의 영역에서 새로운 리얼리즘으로 구현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세상 중심에서 조용함을 믿었던 화가가 되고 싶습니다.